성공님 물결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저의 이상형은요. 저는 약간 까무잡잡한 남자를 좋아해요. 까무잡잡하고, 이거 약간 특이 취향인데, 약간 멸치를 좋아해요. 눈이 쌍꺼풀 없는 걸 좋아해요. 성격은 선비를 좋아해요, 선비. 굳이 따지자면 선비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. 키는, 사실대로 말하면 키 크면 좋겠는데, 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는 해. 남자들도 그럴 것 같아. 뭐, 몸매가 어땠으면 좋겠어? 이랬을 때. 뭐, 이왕이면 좋았으면 좋겠지만, 막상 또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안 보이잖아. 얼마나 컸으면 좋겠냐면, 아,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?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, 저는 178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, 약간 그런 키큰 남자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. 약간 막 내가 위에 쳐다보면,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막 사랑스럽다는,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줬으면 좋겠어서. 어머, 몸무게요? 아, 몸무게는 상관없어. 피로도 상관없어요. 나이대요? 나이대 위아래로 4살? 그 다음에 직업이요? 직업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? 저는 아예 직업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. 왜냐면 그건 있어. 같은 회사 사람은 만나기 싫어. 같은 회사 사람은 내가 나만의 룰이 있어. 절대 건들지 않는다. 이 바닥에서 일하고 싶은 한.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, 게임회사 다닐 때도 약간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들 있었죠. 근데 말 놔도 돼요?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봐도, 아, 저, 아니요. 이렇게. 철벽이 아니라 그건 나만의 뭔가 룰이었어. 나만의 룰. 뭐 헤어지거나 이러면 답도 없잖아. 아, 외향적인 사람 좋아하냐? 내향적인 사람 좋아하냐? 저는 무조건 내향적인 사람이 좋아요. 너무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나는 어떤 식이냐면 맨날 가는 데만 가. 좀 약간 안 가던 데 가는 거 나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. 뭐 새로운 거,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거 나는 정말 힘들어해, 그런 거.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, 가기 싫어. 귀찮아. 두 번째, 그 맛을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. 그러면은 안 그래도 평소에 맛있는 거잘못 먹는 편인데 왜지? 어째서지? 아, 물이 너무 많아? 아,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? 그날 이제 못 먹으면 뭔가 망한 것 같아, 그날 하루가. 넘어가겠다냥!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 데이트했던 걸 생각하면 맨날 똑같은 영화관, 똑같은 카페, 똑같은 밥집, 맨날 똑같았어요. 맨날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냥 PC방 가는 거 좋아해요.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PC방 가는 거 싫어하지. 그리고 나도 이해는 해. 나도 내 친구들이랑 PC방 가진 않아. 근데 이제 나중에 많이 만나다 보면 어차피 갈데 없잖아. 그럼 이제 그냥 PC방 가는 게 나아. PC방 가서 같이 게임하는 게 낫고. 그리고 게임할 때 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야, 열받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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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옛날에 남친 사귀었을 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. 이거 진짜 좋았어. 내 남자친구랑 카페에 가가지고 블리자드 영상 있잖아요. 트레일러. 디아블로, 어쌔신 크리드 트레일러 이런 거 보는 거나 진짜 좋아했어. 이제 카페 가서 노트북을 이제 갖고 와서 같이 하는데 트레일러를 모아놓은 폴더가 있었어. 그걸 이제 맨날 봤어. 그걸 왜 카페에서 보냐고? 아니, 되게 재밌잖아. 그치. 남자친구가 배려해 준 거지. 그 노트북에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아예 다운을 받아봐가지고. 제가 옛날에,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. 내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봤던 걸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.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막 어렸을 때부터 미녀와 야수, 그다음 슬램덩크,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, 다크나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다음 대사 뭐 나올지까지 알면서 또 봐, 또 봐. 그걸 또 보고 그러면서 막, 재밌다 막 이러면서.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줘갖고 막 이렇게 노트북에 가져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. 근데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. 그게 막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. 지금 생각하면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, 아니 얘는 도대체가 봤던 걸또 보고 또 보고 질리지도 않나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. 그 뇌절을 되게 귀엽게 봐준 것 같아. 또 보고 싶은 거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게 스윗했던 것 같네요.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얘기는 왜 하고 있지? 당신 때문이야. 1,000원으로 가성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곰탱님도 1개월 구독자님. 나 그래도 재밌었다.